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이포스 H6 프로 오픈형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역시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작동 상태는 플립 방식으로 전환하여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떼낸 후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착은 자석을 활용하는데 자력이 꽤 강한 편이라서 맥없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습니다. 또한 자석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잘못 부착할 일도 없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마이크 지향각은 단일 지향성이 아닌 양방향성입니다.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수음하는 대신 단방향성보다는 소리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성능은 같은 제품 밀폐형과 차이가 없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아날로그 연결 방식을 활용하며 마이크 유닛이 똑같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확실한 건 언제나 이포스처럼 마이크 성능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품질 면에서 딱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주변 소리 제거가 아쉬운 분이라면 노이즈 게이트 기능이 있는 사운드 카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조합해서 사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은 디스코드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포스의 음영 성능만큼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